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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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바나나 뭐지 클론인가? 아이 왜 카운트를 하는데 이거 내 말이 카운트 왜 하는데? 아 이런 식이면 우리 못 참아. 가만히 앉아. 옷 색깔도 맞춘 거야? 우리 그때 파랑색만 맞춘 걸 했는데 파이도 좀 검은색으로 맞추고 우리 양말도 양말이 좀 똑같아. 비슷해. 양말이. 자 일단 궁금한 게 있어.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니? 아니 그냥 나 방송하고 있는데 박지호가 왔길래 닮은 걸로 또 얘기하다가 가차 빵이나 해볼까? 라고 한 그런 가볍게 시작한 멘트가 이렇게 됐어. 니들끼리 잡은 약속에 왜 나를 꼈냐고. 오빠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그림이야. 그럼 무슨 완성? 나는요 여러분 방금도 방송 시작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하면 돼?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? 네. 어 맞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. 우리 둘이서 알아듣기만 하는 거야. 되는 거 빨리 들어. 맞아. 오늘 방송. 가위바위보 승자 한 명 만원. 가위바위보. 아 왜 우리 똑같은 거 됐어? 뭐야? 아 뭐야? 뭐야? 다시. 가위바위보. 뭐야? 아니 우리 안 짰어. 우리 안 짰어. 가위바위보. 우리 되게. 아 감사합니다. 네. 나 박지한테 눈화장 받아야 된다고. 보자. 에이, 그 꼴에 재밌겠다. 저 해줘봐 지금. 좋아. 오씨발 존나 기이해 지금. 디스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레진 작가들이 꽤 있었어. 얘도 있었고 레바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막.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박지를 알아볼 때마다 박지는 남자보단 여자들이 엄청 많이 알아보. 어 박지님 화장품 뭐 쓰세요? 그랬어. 모든 질문이. 내 화장품들 뭐래? 이게 뭐야? 내 화장품 파우치. 와 봐봐. 오 나도 화장품 화장 어느 정도 가끔 하니까 근데 와 이거는 100% 아니야? 나보다 많아 솔직히. 근데 왜 핑크색을 들고 다니는 거야? 귀엽잖아. 그래 색깔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. A few moments later. 야 눈 두 배 됐어 뭐야? 어 뭐야 누구야 잠깐. 그치? 나 봐봐. 어 뭐야? 그치 눈 두 배 돼서 미친 거 아니야? 깜짝 놀랐어! 오 개신기해! 야 너 개쩐다! 잠깐만 아직 공개하지 마 나 한번 볼게. 야! 나도 뻗었어! 나도 볼래 뭐야! 아니 깜짝 놀랐어 진짜? 아니 이게 뭐야! 자 방금 아구이뽀입니다 여러분. 방금 아구이뽀에 잘 봐요. 와 미친 거 아니야? 이쁘지? 뭐야? 아니 눈 두 배 됐어 진짜로. 이쁘지? 아 다른 사람 됐어? 오 잠깐만 이러면 너무 궁금한데? 눈 화장만 반쪽만 해볼게요. 박지 저기 왜 메이크업 형은 남자니까. 아니 근데 어, 남자 이거, 화장법을 해준대요. 이거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그냥 슥슥슥 그리고 슥슥슥 하고 끝났는데 한 1, 2분 만에 끝났는데. 아 깜짝이야 씨! 아이고 뭐했어? 아! A few moments later. 됐어? 됐어? 어차피 옅어가지고 크게 차이는 안 날걸 근데? 가짜는 가짜고 가짜 성별순 가만 모아놓은 네트크. 아 근데 확실히 인상이 진해지긴 한다. 그지? 오 뭔가 인상이 다르다 이렇게 보니까. 어 좀 아이돌 인상 같아져. 어 약간 뭐 캐릭터 같아 무슨 어떤. 오 괜찮은데? 오빠 좀 거만하게 다리 꼬고 왔대. 박지 팔짱 껴. 팔짱? 이렇게? 어, 팔짱 껴. 도트 같은데?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쪽 화장을 아구 이뻐가 해보는 아구 이뻐가 해보자. 각오해야 되는데 난 여자 화장밖에 해본 적이 없어. 그래 해봐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지금 제 뒤에서는 이제 아구 이쁜 누나랑 바나나랑 화장을 하고 있어요. 어 상관없어. 잘했죠. 똑같은 새끼들이랑. 와 모이칸 뭔데? 개웃겼다 진짜. 뭔데? 저거 봐 모이칸. 모이칸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염색해줄 때 했던 거. 오! 씨발! 나와봐. 이게 작품명은 이제 봄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아시겠어요? 강제로 여장당한 것 같은데? 와! 그러면은 지금부터 두 가지 종목의 대결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대결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는 내가
야, 잡는데 너무 진심으로 잡는 거 아니야? 이거 뭐야 이거? 준비. 동. 심. 아! 이겼다! 아이 씨발. 준비. 시작. 자, 그럼 두 번째 대결. 유연성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나왔다! 박쥐가 진대. 야, 그거 올리는 거 아니지. 나왔다! 안다, 안다. 자, 다리 찍기 해봅시다. 다리 찍기 자신 있는 거 아니었어? 내가 보여줄란께. 이로써 둘의 상태는 누가 남자고 여자고 알 수 없게 되었다. 아, 저기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 되는 거구나. 여기 좀 궁금하긴 한데? 해봐요. 어, 오케이. 내가 남자니까 안 되니까 먼저 해볼게요. 팔만 떼는 거야. 그리고 아무거나 안 되나. 내 얘기 왜 안 되는 거야? 그렇죠. 그 상태로 팔 빼는 거야. 뭐야? 어? 어? 이게 안 돼. 뭐야? 잠깐만. 뭐야? 잠깐만. 들리고 있는데? 다시 해봐. 이렇게 하고 떼는 거지? 어, 떼. 뭐야? 아니 일단 이것도 이해는 안 됐어. 왜 안 돼 누나는? 너 어떻게 되는 거야? 몰라 그냥 되던데? 그냥 되던데? 내가 틀어줄게. 와 이게 뭐야? 야 우리 앉은 자세도 비슷해. 그러니까. 자 시작할게. 얘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?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피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질릴 때도 됐지? 이렇게 성질 급하고 물불 안 가리는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. 내 스타일이 아닌데. 내 스타일이 아닌데.